시계수는 베네치아에서 3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탈리아 트레비소. 베네치아에서 약 30분 정도 걸려요. 사람들이 술 한 잔씩 마시는 거 보이죠? All these people are having 이탈리아는 아페리티보라고 저녁 식사 전에 식전주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왔으니까 나도 아페리티보 한 잔 해야지. 아직 카메라 작동법에 적응을 못해서 영상과 사진 매뉴얼 전환을 헤매는 중. 옛날에 설명서 안 보고 잘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네. 이탈리아 첫 일정은 아페리티보. 이탈리안처럼 스프리츠 마셔봐요. 짜오. 천사 같은 이태리 언니. 언니 고마워. 베네치아 공항에서 도착하고 언니 만나기 전까지 미아된 줄 알고 무서웠어. 공항에서 바로 트레비소로 왔는데 여기서 언니 친구도 만났어요. 짠! 빈속에 술 마신다. 이렇게 문화를 배우네요.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낭만이 저녁 시간이네요. 트레비소에서 피자 먹으러 가기. 바쁘게 걷는 사람들 따라서 아이고 골목을 걸어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상점 구경도 하면서 시뇨리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시뇨리 광장. 베니스만 물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트레비소 이 동네도 분위기가 좋네요. 관광 도시인 베니스보다 로컬 느낌. 주민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아페리티보로 술과 가벼운 스낵을 먹고 그리고 나서 늦게 저녁을 먹는데요. 오후 8시 30분 정도에 매일 8시 반부터 저녁 먹으면 집안 언제가 밥거리가 서울처럼 밝은 것도 아니어서 난 늦은 시간에 혼자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팔라쪼 데이 드렌젠토. 오른쪽의 궁전은 무려 700년이 넘었대요. 공공 행정을 위해 1268년에 완공되었고 건물 내부에는
16세기 프레스코화 관람이 가능하대요. 와, 아치가 예쁜데. 여기 카페, 레스토랑이 있어. 여기 아치를 통과하면 신혼이 공연과 이어진 신기하다. He said that pizza here is very good. 아까 만났던 친구가 여기 피자가 맛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I love pizza. 피아자 데이시니어 크레비스 추천 맛집. 사실 이탈리아 도착한 순간부터 배고팠는데 빈속에 칵테일 마시는 문화 체험하고 있는지 드디어 피자 먹으러 왔어요. 나이스. 의자가 생각보다 불편해서 놀랐어요. 이시죠? 크레디소 맛집 리스트 남겨주세요. Are you having beer? Beer? Draft? Or? 당연하지. 피맥. 이탈리아 첫날 트레비소 여행. 따라 1인 1피자. 아페리티보, 젤라또 모두 성공적. 피자 먹고 남은 건 포장해 왔어요. 아! 젤라또 먹었는데 사진 찍고 손에서 다 녹아버림.